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산티아고가 다가선 교회는 그 시간의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과거의 영광과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붕에 무너진 모습은 세월의 무자비함과 변화의 필연성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틈에서도 자연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성물 보관소라는 신성한 자리에 무화과나무가 자라는 모습은 인간의 문명과 신성한 가치가 시간에 의해 사라지더라도 자연은 그 자리를 차지하며 삶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산티아고 앞에 펼쳐진 이 광경은 인간의 삶과 세상의 임시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 살아가며 그 속에서 우리만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무너진 교회와 그 안에 무화과 나무는 변화와 지속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인간의 존재의 복잡성을 철학적으로 상기시키는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특정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그들의 지능이나 지식 수준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양치기들도 책을 읽을 줄 아네요. 라는 말은 그런 편견을 반영한 것이죠. 그러나 산티아고의 대답은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지식과 지혜는 단순한 교육이나 책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자연이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풍부하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양치기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양들과의 삶, 자연과의 교류를 통해 얻는 지혜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책은 지식의 축적된 형태이지만 실제 경험은 그 지식을 생명화시키며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배우며 그 경험은 때로 책에서 읽는 지식보다 더 깊고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나 상황을 표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깊이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항상 어떠한 장소나 인물 또는 순간에 대한 깊은 애착과 그리움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장소나 사람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나 가치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산티아고의 마음 속에는 소녀가 사는 그 마을이 그러한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에게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희망, 그리고 욕망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때론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장소나 사람, 그리고 순간이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뛰어넘어 전체적인 삶의 의미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기준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산티아고 역시 그런 기준점을 그 마을과 소녀에게 찾았습니다. 그는 많은 양치기 중 한 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필의 차이가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성과 그의 내면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감정과 가치를 품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때론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와 가치를 찾아 나아가는 개인의 여정이 존재합니다. 산티아고의 이야기는 그런 인간의 내면적 여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나서는 삶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인간의 존재와 본능, 그리고 문명 사회 속에서의 의존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양은 인간 자신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안정감을 추구하며 쉽게 의존하는 생활의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는 주변의 변화나 위험을 쉽게 간과하게 됩니다. 내게만 의지해 본능에 따라 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이 부분은 현대 인간의 삶에 대한 상징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한 삶,
기술과 문명의 성과 속에서 살아가며 본능적인 생존 본능이나 세계에 대한 경계심을 점점 잃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존적인 삶의 방식은 때론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변화와 위험에 대한 민감성을 잃게 만들어 위기의 순간에 무방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본능과 원초적인 감각을 상실하며 외부의 도움과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그 결과로 얻는 편안함과 안정감에 비해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는 종종 물질적이거나 외부적인 요소들이 그 자체의 가치보다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겉옷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하는 도구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치와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산티아고의 여행은 그의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나 탐험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세계를 완성시키고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안달루시아 평야의 각각의 마을은 그에게 새로운 경험, 인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존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떤 가치와 의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고 그 의미를 완성하는가? 산티아고의 여행은 그의 내면의 세계를 탐험하고 그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삶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철학적 여정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지식의 탐구와 그 경계의 확장을 추구하는 여정입니다. 초기에 그는 라틴어, 스페인어, 신학과 같은 고전적이고 깊은 지식을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공부는 인간의 존재와 우주, 그리고 신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의 탐구의 방향은 변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의 한계와 그 경계를 넓히고자 하는 갈망을 느꼈습니다. 신이나 인류의 죄악에 대한 깊은 지식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큰 세상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인간의 깊은 내면의 탐구와 외부 세계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추구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세계를 탐험하며 자신을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알아보려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추구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인간의 삶은 연속된 의미의 탐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 왜 그 길을 걷는가에 대한 이유를 항상 추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를 자아 실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단순한 세계의 인식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와 목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화는 외부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자아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든 그것이 자신의 신화를 추구하는 과정이라면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산티아고의 꿈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영상의 내용 중 모든 코멘터리는 제작자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영감, 그리고 감성은 우리의 손을 거쳐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3부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마음 명상은 제작자가 읽은 책 중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된 글귀를 전해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